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12월 3일 월요일입니다. 자, 새롭게 또 한 주를 시작하고 또 새로운 한 달, 그리고 마지막 18년도를 2018년도를 마무리하는 한 달 시작했습니다. 자, 어쨌든 좋은 소식으로 아마 좀 이 방송 열 것 같은데, 그죠? 미국 중국이 G20 정상회담에서 90일간 상호간에 휴전 선언했죠. 서로 관세 매기던 거 90일 동안 우리 잘 한번 협의해보자, 협상해보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파국으로 치닫던 미국 중국 간의 관세 전쟁 일단 한숨 돌리면서 시간 좀 벌어놨습니다. 자국에 무조건적인 이득만 있진 않았거든요. 서로 출혈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맞대결보다는 한번 쉬어가자, 그런 제스처 나왔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아마 연말에는 조금 그동안 낙폭 심했던 주식시장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조금 반등 그래도 하고 끝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좀 가지고 있고, 먼저 미국 증시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요일날 플러스 0.79% 다우존스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플러스 0.79%,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도 1.49% 상승했는데, 모양들을 보시게 되면,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자, 바닥은 이중 바닥식으로 다 어느 정도, 여기는 나스닥은 약간 처졌습니다만, 이중 바닥을 어느 정도 다 형성하고 있고, 강한 반등으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자, 20일선들을 다 돌파해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하는데 큰 무리 없는 모양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한번 기대해 보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독일은 그에 비하면 20일에 저항해서 14일 못 넘어가고 있는데, 주말에 있었던 미중 간의 정전, 무역 전쟁의 정전에 가까운, 휴전에 가까운 소식이 월요일날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중국 상해도 아마 추가 상승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서로 90일 정도는 한번 쉬어가자 이야기 한 부분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플러스 0.02% 상승, 외국인 422계약으로 매수세, 그리고 역시 콜옵션, 풋옵션은 왔다갔다 좀 했기 때문에, 횡보에 가깝기 때문에 양쪽 다 프리미엄 좀 빠진 그런 모양입니다. 자, 이제 프리미엄 급격하게 빠질 수 있는 영향권에 들어왔습니다. 자,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니까 영향권이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뉴질랜드로 넘어가는 전용기에서 기자회담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회담 전에 조금 애매한 입장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답방,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12월 13일 14일 정도에 답방 예정되어 있던 거 약간 보류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추진해봐라고 지시를 했고, 그러한 관계 나쁘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 보던가, 이런 식으로 크게 지금 김정은 답방에 대해서도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는 입장이니까, 우리나라는 또 한반도 비핵화에 따른 또 남북 경협 이런 이슈들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OTT, 그러니까 온라인 기반으로 동영상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넷플릭스가 이제 미국에서 케이블 TV라든지 IPTV 이런 죄송합니다. 유선 TV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만 있지 않겠다, 딴 뜻이 아니라 디즈니, 애플, AT&T 등등등 유수 업체에서 이제 우리도 OTT 기반의
사업을 하겠다 해서 디즈니도 판권 다 이제 동결시켜버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넷플릭스에도 상당한 이제 경쟁 심화가 이제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OTT 동영상 기반 서비스 관심있게 좀 볼 필요 있는 섹터다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5G와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동영상 유선으로 안 보고 이제 무선으로 본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5G 망으로 원활하게 볼 수 있으려면 우리나라 좀 그쪽에 선두주자 아닙니까? 그래서 5G에 대한 통신주 관심도 좀 계속해서 한번 가져보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최근에 또 새롭게 보이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에듀님 그리고 명희님, 정훈님, 비욘디 쑥쑥님, 자, 나머지 우리 채팅방 인원들은 일일이 다 고명 안하고 그냥 반갑다는 인사드릴게요. 자, 아침부터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해볼까요? 몇 분이나 누른가 한번 볼게요. 74분인데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무료방송인데 퀄리티 있다고 저는 자부심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성의를 가지고 방송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누를 줄 모른다. 오른쪽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면 중단에 실시간 채팅 꽃표 누르시고 왼쪽에 좋아요 누르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으로 누르고 다시 복귀하시면 됩니다. 실시! 자, 동시효과 상황. 야, 세율아 뭐 자꾸 써와. 저번 주말에도 써오고. 땡큐. 31,000원으로 닥터케이 또 홍씨 후원해 주셨습니다. 땡큐. 아이고 참. 자, 코스피지수 0.59%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지수 플러스 0.90%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했고요. 현대건설 고려아연 가지고 있는데 고려아연은 조금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죠.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충분한 메리트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먼저 지수 한번 잠깐 체크하자면요. 자, 여기 하단, 자, 이게 뭐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상승 추세입니다. 이제 상승 추세라 하기엔 좀 그렇고요.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해내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20일의 지지를 확실하게 지금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고요. 닥터 K는 하방보단 상방이 다 위로 올라간다고 이야기 드렸고 아직까지 틀리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안 틀릴 것 같네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폭 심했는데 강한 반등으로 코스피보다 더 강하게 반등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공매도 바이오주들이 대체적으로 코스닥 시총상에 몰려 있는데 그렇다면 이 코스피 코스닥이란 지수는 그 모든 회사들의 지수를 더해서 나눈 금액 아니겠습니까? 1989년인가 그때를 기점을 해서 이제 대비하는 건데요. 그까지 몰라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평균치니까 시총 상위 코스닥에 있는 시총 상위에 대부분 포진하고 있는 종목들이 바이오주들이었는데 그 바이오주들이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거둬들이는 쇼커버리 물량들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래서 급등 좀 하고 있는 경향이 보입니다. 닥터K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일 것만 다 잘 지지하면 큰 문제 없다 판단되고 있고 동시효과 상황 한번 보도록 하죠. 현대건설 이거 진짜로 오르고 있습니다. 57,000 이상까지 바라본댔어요. 양양, 자, 절반 정도로 나눠지가 있고 고려 현대건설이 좀 더 많이 실려 있지, 그지? 고려아연만 잘 반등시키고 현대건설 거의 60% 가까이 때린 거 먹으면 돼. 너무 빨리 던질 필요 없어. 지금 시장 턴하기 때문에 고려아연 현대건설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빨리 던질 필요 없습니다. 시장이 위로
한번 랠리 한다면 이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갈 수 있다. 잘 봐, 그냥. 너무 쉽게 던지지 마. 남북 경협 핵심 우량주 아니야, 현대건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서울 올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단 이후에 북한 지도자가 서울 오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충분한 모멘텀 될수 있어요. 쉽게 던지지 마. 그다음에 이거는 호가격이 쬐 크잖아. 쇽 먹고 가면 그냥 끝이야. 이거 믿을만 안 해. 아직까지는 몰라요. 고려아연도 버틸 만한 자리 있으니까. 양양 이거 쉽게 던지지 마. 손절 너무 빨리 하지 마. 시장 판단이 우선이 됐다. 시장이 돌아설 폼이야. 너무 쉽게 던지지 마라.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 플러스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이것도 진짜예요. 여기 24만원 위쪽으로 갭 상승해서 시작한다면 양호. 여기 큰 장대 음봉이 좀 걸리긴 하나 조금 더 쳐져주면 23만원 정도 때까지 눌려주면 접근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위로 가는 거는 크게 지금 뭐 쫓아가고 싶은 생각 별로 많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15일날 들어가서 8%, 그 다음에 이날 26일날 들어가서 또8% 먹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먹을 만큼 좀 먹었어요. 단기간에 16% 정도 먹었으면 됐지 않습니까? 다 먹으려고 그러면 최합니다. 최합니다. 자, 다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유입되는 거 확인된다면, 지금 포트폴리오 좀 축소를 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해야 됩니다. 추가 매수 해야 되는데, 자, 이제 화장품 바닥권에 있는 거, 이거 이격이 좀 크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했고, 오늘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16만 8천 정도 권으로 약간 눌려주면, 관심만 가지고 20일인 16만 2천원 깨고 내려가면 짧게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아니면 비중 축소하시고, 여기 저점 완전 깨지는 구간까지는 비중 축소 내지는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위로 20만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스튜디오 듀래곤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막 띄우려는 모양인데요. 적당하니 눌림목 주고, 적당하니 눌림목 주면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다. 10만 6천원, 10만 6천원 주지도 않을 것 같고, 10만 8천원, 10만 8천원 정도 적당하니 상승했다가 눌려주면 접근 가능하다. 근데 갭 상승 띄어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따라가지 맙시다. 너무 많이 올랐고. 자, 통신주가 좀 눌리려고 폼 잡고 있네. 눌려주면 땡큐하고 잡아줍니다. 나중에 27만 5천 정도. 그 다음에 LG전자하고는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볼랍니다. 현대중공업은 약간 더 쳐져서 만약에 시작한다면, 내지는 여기 얼마입니까? 13만 천원권 정도 오면 13만 천원 더 쳐지는 거잖아. 적당하니 나중에 시장 상황 보고 모양 놓는다 싶으면 매수 가능합니다. 현대중공업, LG전자도 만약에 위로 띄우면 가능하거든요.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들 관심 있게 다잘 보시고, 아모레퍼스픽,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관심 가지고, SK텔레콤 이거 좀 눌림목 줄로 아직까지 많이 남았으니까 나머지는 적당히 좀 보시고, LG화학이 이제 띄우면 모양 나오긴 나오거든. 최근 외국계 관심 좀 있고, LG화학도 일단 관심권 넣어놓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현재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종목들 집중적으로 한번 체크해 볼 겁니다. 야, NC 소프트 이런 걸 그죠? 아까워요. 정말 아까워요. 86분 보고 계시네. 구독자 2,000명까지 5명 남았습니다. 1,995명 남았습니다.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 눌러 주십시오.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무료 최강이다.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어요. 모든 방송들이 실시간으로 다 레코딩되고 있습니다. 다 올려놨습니다. 검증해 보십시오. 시그널 말씀드렸던 거 시장에 대한 뷰 얼마나 확률이 있는지 네가 무료 최강이라는데 한번 체크해보자 하시고 체크해봐 주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자, 시장 시작했습니다. 코리아연 뭐가 희한해. 올라가니까 좋은데. 이제 자, 현대건설 추가 상승하고 있어요. 코리아연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갭 상승해서 떴어요. 양이야 쉽게 던지지마. 쉽게 던지지마. 홀딩해. 밑으로 약간 처진다고 던지지마. 그냥 들고 가. 외국인. 외국인 지금 매수세 들고 있습니다. 들고 가세요. 현대건설 들고 갈 만합니다. 위치가 여러분들 주식을 아무 때나 서 중장기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락하던 추세 제법 크게 하락했는데 돌려냈습니다. 돌려내고 이런 트렌드로 갈 거예요. 이런 트렌드로. 그죠? 그리고 20일 인근에 들어와서 샀어요. 그죠? 여기 장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적당하니 쉬어주고 띄워 버릴 수 있어. 그러면 괜히 못 따라가니까 들고 가 이번에는. 양양 알겠지? 2.36 상승 고려 아연 양봉서잖아. 걱정하지 마. 이것도 충분히 플러스 낼 수 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서 또 챙겨 먹은 인원들 있고 양양 선수한테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전고점 돌파형도 한번 해봐라 해서 들어가서 약간 치고받고 먹었던 거 토해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셀트리온도 상승 출발하고 있네요. 이게 지금 위로 띄우고 나면 자꾸 이렇게 저항 받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왜 그런가 하면 24만원, 24만 5천원이 여기 다 저항권입니다. 이해된다. 여기가 다 저항권이라고 쉽게 못 넘어가는 게 그냥 막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보이시죠? 여기 주가들이, 봉들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 위에 또 경상도 말로 할게요. 여기 위에 막 한 거 남았어요. 여기 전부 저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무 낙관적인 전망만 하진 마셔라.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사야 될 때 사고 팔아야 될 때 팔면서 적당하게 챙겨가면서 가는 게 잘하는 트레이딩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아, 나도 스튜디오 드래곤 이거 관심 있는데 이제 간만에 날라버린다. 그죠? 지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눌려주면 당연히 들어가겠지. 11만원 정도, 10만 9천 정도 눌려주면 들어가세요. 자, 넷플릭스와 같은 OTT 기반의 동영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하는 곳에 지금 디즈니, 그 다음에 애플, AT&T 같이 동참하겠답니다. 그러면 드라마 제작사, 콘텐츠 제작사,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회사 콘텐츠를 제공하잖아요. 자, 유망합니다. 관심있게 봐야 돼요. 스튜디오 드래곤, YG 엔터테인먼트, JYP, SM 관심있게 보긴 하되 고점에선 따라가지 마십시오. 조심해야 돼요. 야, 빠르게 좀 돌려보죠. 자, 내수주 중에 아모레퍼시픽 중국과의 관계도 이제 조금 완화되고 하면 자, 저점은 확인했거든요. 너무 위에서 안 쫓아갑니다. 16만 8천에서 17만 정도 선에 오면
이거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전일과 전전일 방송에서 왜 이렇게 볼린저 밴드 아 한번 터지고 나면 수축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수축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눈을 딱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달 가까이 확장됐었는데 두 달 가까이 빠졌는데 한꺼번에 붕 올라간다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왔다 갔다 횡보할 가능성이 더 있지 않느냐 했던 이야기 아직까지 틀리지 않아요. 자 16만 8천 원이나 17만 인근에서 반등 시도 넣으면 짧게 트레이딩 가능한 사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3분의 1 사야 될 종목을 30% 이상 본인 전체 자금에서 넘기지 마시고 30%에서 나누기 3 하십시오. 그죠? 그럼 쉽게 말하면 10%입니다. 한 번 살 때 10% 이상 안 산다 생각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십시오. 더 불안하잖아. 5분의 1만 사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당장 추천주는 아니에요. 잘 바라는 겁니다. 지금 종목들이 다 떠서 시작했어요. 쫓아가면 안 돼요. 눌려주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LG화학 돌파하는 것 같이 다 돌파했거든. 이거 35만원 정도 선으로 34만 8천원과 35만 선으로 약간 눌려주면 접근할 수 있어요. 이제 종목들 다 퍼트립니다. 그 안에서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알아서 각계전투로 알아서 좀 하십시오. 저는 체크 간단하게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4개 뺏게 포트폴리오 4개라고 4개밖에 집중을 안 하니까 다른 거 올라간 거 눈에 뻔히 보고도 다 놓치는 거 많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 작전 바꿨어요. 엔씨소프트는 한 45만원권 안 줄 것 같은데 내려오면 강력하게 매수하십시오. 야 삼성 엔지니어링 더 갑니다. 야 삼성 아재하고 DB 보험은 밑으로 내립니다. 지저분해요. 야, 강원랜드가 좋긴 좋아요. 이거 완전 날라가네 그죠? 야 상단에 올려놓습니다. GS 리테일 양이는 돈 없지. GS 리테일 1% 올라가고 있죠. 자 일부 사세요. GS 리테일 일부 5분의 1 사고 다시 처지면 5분의 1 더 사고 그 다음부터는 적당하게 해가지고 만들어 나가십시오. 딱 모양 만들어 놨습니다. 살 수 있어요. 최근에 뭐 많이는 안 들어와도 외국인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딱 다 돌려냈어. 이거 코스피 맞죠? 됐고 지금 아 이거 그거 아닙니까? 편의점 관련 그죠? 내수 쪽에 약간 돌아오고 있어요. 그죠? GS 리테일 매수 시그널 드립니다. 본인들 다 책임이에요. 저한테 책임 물으라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채팅방에 저하고 본인이 책임지겠다 저하고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드리는 말씀이니까 나머지 분들은 본인의 책임하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참고로 하십시오. 현대중공업이 지금 여기잖아. 살짝 사들어가십시오. 이거 차익 실현한 거잖아. 살짝 사들어가십시오. 5분의 1 살짝 들어가십시오. 아까 3분의 1이 기본이라 했는데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에서는 5분의 1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실어 들어가십시오. 5번 나눠서 한 번에 다 말고 지지저항 때 오면 차근차근 실어 들어가세요. 지금 시장 터날 때 소외되면 안 돼. 요 GS 리테일까지 LG전자 이거 위로 띄울 수도 있긴 있는데 이거 위로 띄우면 더 간단 말이지. 근데 일단 좀 기다립시다. 관심있게 봐요. 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셀트리온은 24만원 정도 오면 살짝 입점해서 들어갑니다. 갭 상승 출발. 야 1.20% 상승 출발해서 약간 밀리고 있어요. 자 코스닥도 1.11% 상승 출발. 오늘은 선물이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어요. 포트폴리오 다 확충합니다. 돈 남기지 마십시오. 차근차근
반등할 겁니다. 차근차근 실어 들어가세요.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250억 규모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75억 5천 규모 마이너스, 그러니까 매도 들어오고 있고요. 이거 아직까지 환율 밑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양호, 전 수표 바꿔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받은 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환율 올라가야 되거든요. 달러 수표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손해보겠습니다. 자, 큰 전광판 보게 되면요, IT 전기전자 낙폭 컸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한 전기전자 반등세 나오고 있고요. 자, 반도체 양호, 조선주, 건설주, 철강. 야, 철강이 이제 조금 그죠? 힘을 좀 실으려 하고는 있네요. 자동차 급등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바이오 양호, 증권주 이제 조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약세 업종입니다. 안 해요. 증권주 같은 거 안 합니다. 됐어요. 여기다가 이제 바뀐 것들 좀 적어놔야지. GS 리테일, 그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셀트리온은 나중에 보러 했으니까 아모레퍼스픽 이런 거 잘 보십시오. 자, 급격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별로예요. 2017 전의 고점 때 지켜야 됩니다. 강하게 밀리고 있어. 이런 곤란한데, 야, 곤란해 이러면. HTS 그래. 양이야, 집이냐? 집에서 지금 노트북으로 하는 거야? 훨씬 잘 보이지? GS 리테일 사라고 한 이후에 일단 상승하고 있어요. 닥터케이 별명이 있어요. 좀 재수 없습니까? 매직입니다. 사자마자 가는 경우 많아요. 사실 아침 시초까지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조금 더 떠서 시작했죠. 그죠? 더 이야기 말씀드렸죠. 상관없어요. 눌리면 또 사주세요. 38,000원 오면 사주세요. 한꺼번에 다 안 지른다 그랬습니다. 분할 매수합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실어 들어가세요. 포트폴리오 확충하세요. 시장 터날 겁니다. 현대중공업 사라 그랬죠, 아까. 그죠? 현대중공업 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적당히 실어 들어가세요. 실어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분봉은 처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봉이 보면 밑에 받치고 있습니다. 일봉이 우선이랬습니다. 셀트리온은 24만원 정도. 여기 오면 살짝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현대건설 던지지 마라 그랬어. 현대건설 던지지 마. 양양이 알겠지? 들고 가. 약간 중장기로 들고 가. 이거 닥터케이는 초단타꾼이기도 하지만 스캘퍼이기도 하지만 사자마자 팔아먹는 초단타 스캘퍼이기도 하지만 5일 8일 끌고 가는 스윙도 할 줄 안다고요. 그죠? 상황 봐서 딱 합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 넘어올 수도 있다. 넘어온다는 게 표현이 이상합니다. 한국으로 올 수도 있다잖아. 현대건설 들고 가세요. 저 밥 못 먹었기 때문에 먹방 좀 하겠습니다. 토마토 주스 좀 마시면서 할게요. 배고파요. 잘 터지는 구석에서. 아유, 양양아, 너 혼나야 되겠다. 늦잠 자면서 동급 최강 될 수 있겠냐? 물론 늦게 잤겠지. 어저께 퀸 본다고. 이제 일찍 일어나야 돼. 현대건설 잘 안 빠지죠. 주도주군으로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지금 제스처가 트럼프도 북한에 대해서 압박은 물론 사살하고는 있습니다만,
놨다 풀었다 풀었다 놨다 하는 정도지 완전 조직했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북 경협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 산업 야 세율아 갖고 있지? 아침에 이렇게 갭 상승하고 밀리면 내가 뭐라고 그랬지? 너 뿌르스권이었잖아. 3분의 1이라도 던졌어야 된다. 내가 이제 생각났네. 분명히 주말에 이야기했다. 던졌다 안 던졌다 안 던졌을걸? 혼난다. 19만 천원 본전 아니야. 6%씩 마이너스 까지고 했으면 본전보다 좀 더 올라오면 챙기면서 가야 된다니까. 욕심 안 부리고 여기 다 전고점인 건 아니야. 그러면 눌려주면 3분의 1이나 절반 팔았으면 눌려주면 다시 매수해가 또 위에서 적당히 팔아먹고 이런 거 가능한데 안 던졌을 걸 아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신세계 올라갈 거야. 아마 크게 안 밀릴 거야. 그러니까 더 들고 가. 이 마이너스 나기보다는 본인이 플러스 날 가능성 높으니까 들고 가. 고생은 좀 할 수 있어도 뭐 큰 고생이냐? 신세계 뭐 모르는 회사냐? 들고 가. 본인이 여기서 잡았지. 아 꼭대기에서 단기 꼭대기 잡으면 안 되겠다. 여기에서 이만큼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눌릴 때 들어가 고생을 하는구나. 적어놔. 벽에다 붙여놔. 여러분들 교육 좀 시키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붙여놓으세요. 아시겠죠? 세율 선수 아시겠죠? 다음부터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이렇게 장난처럼 한 게 그날이야. 세율아 다 알겠지만 나가 이러고 한 게 그 장난처럼 하는 거야. 다 알겠지만 자 업종 대표주들 보면 낙폭 과대했던 삼성전자 땡기고 있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별로 관심 없어요. 현재까지 우하향입니다. 관심 없습니다. 지금 현재 LG전자 위에서 안 내려오고 있잖아. 그죠? LG전자가 훨씬 좋다 그랬고 보여줬습니다. 먹는 거를. 삼성 SDI도 이제 돌려내고 하면 좀 관심 가질 거예요.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면 관심 있습니다. 딱 돌파하고 물론 위에 있는데 자 추세 돌파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여기 돌파하고 눌려주면 관심 좀 있어요. 관심 있다 했지 뭐 산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아직까지 관심 있습니다. 여기 딱 올려놔. 삼성전기도 약간 관심 있다. 아직까지 좀 멀었어. 기다릴 겁니다. 이건 너무 많이 올랐어 여기서. 그죠? 일단 관심은 있어요 다들. 그리고 조선주 역시 강세 아닙니까? 그죠? 사라 그랬습니다. 조선주 강세업종 맞아요. 왜? 전부 다 우상향하고 있거든. 그죠? 그럼 강세업종 맞지. 그죠? 통신주 강세업종 맞아요. 위에다 했습니다. 그죠? 누가 뭐래도 전부 다 이평선 위에다 했어요. 그러니까 강세업종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철강도 반등 좀 하려고 폼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밑에 많이 처져 있기 때문에 관심 없습니다. 고려아연 들어가 있어요. SK이노베이션? 아직까지 관심 없어. 기름이 너무 폭락했거든요. LG화학 관심 있다 그랬습니다. LG화학 위에 있어요. 관심 있습니다. 35만원 정도 오면 살 수 있어요. 아까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따라가지 마세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조금 눌려주면 이평선 다 돌려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십시오. 아무리 퍼스픽 잠깐 딴 거 좀 보고요. 은행주 관심 없고요. 정권주 관심 없습니다. 보험주 관심 없어요. 네이버 카카오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올랐고 밀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패스하십시오. NC소프트 확 눌려주면 관심 가지세요. 자 LG생활건강 와 조금 관심 있는데 그거보다 여기 이격 먹으러 가는 아모레퍼스픽도 관심 있습니다. 여행주도 막 그만 됐습니다. 야 이거 뭡니까? 위에서 그냥 패대기 치네요. 그죠?
선물을 외국인이 3,000개 가까이 사다가 1,500개 밑으로 때리 꽂으면서 밑으로 지금 못 올라가게 틀어막고 있습니다. 콜옵션을 31억 사고 있네요. 개인이 콜옵션 사면 주식시장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주식상처 탈출 팁 11. 그러면 옵션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야, 콜옵션 좀 오르긴 올랐습니다. 30억으로 지금 두르고 있어요. 뭐 오른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밑으로 올라온 폭 대거 토해내고 있을 겁니다. 그죠? 보면 돼요. 콜옵션 280 정도 볼게요. 콜옵션 280. 보이십니까? 아침에 1.94에서 지금 1.26 빠진 거 보이시죠? 70이니까 얼마 빠졌습니까? 도대체 2.0 정도에서 35%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올랐다 해도 오른 게 아니에요. 위에서 지금 엄청나게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 돼요. 죽으라고 지금 때리고 있는 겁니다. 야, 콜옵션 샀냐? 30억이나 샀냐? 32억 더 늘어가죠? 이러면 안 좋아요. 샀냐? 지수는 때려팹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일도 보시면 그렇고 외국인이 콜옵션 좀 사놨습니다. 그게 보이시죠? 그죠? 이틀 동안 많이 샀어. 100억 가까이 샀어. 오늘 73억. 이 앞에 거 다 그냥 패스합시다. 이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여러 가지 있거든. 그죠? 환매수인 것도 있고, 환매수라 보기에는 뭐 환매수라 볼 수도 있겠네. 그죠? 여기 그죠? 어쨌든 콜옵션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지수 올라가는 틈을 타서 개인한테 떠넘긴다, 그렇게 봐지지 않습니까? 봐집니다.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이게 100% 정답이란 거 아니에요. 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지수 올라간다고 콜을 31억을 사네. 개인이 사냐? 전이라고 전진이 사놓은 거 던진다고요. 그죠? 그게 100% 다 맞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겁니다. 자, 바람직한 거는 그래도 외국인이 선물 들어온 게 좀 바람직해요. 전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질러놓은 거 잘 가고 있습니까? 그럼 좋은 거죠. 지수가 올라가는데. 그죠? 베이시스 0.01 별로입니다. 아직까지. 그죠? 코스피 300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도 50억 규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물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별 문제 아니에요. 여기 정도만 안 깨면 문제 없습니다. 2110 정도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여기 정도는 좀 지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 상황 한번 보죠. 어머나, 이거 실화입니까? 이거 실화예요? 주말에 있었으니까 다우존스 지금 선물이 플러스 1.67% 상승입니다.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1.80 상승이에요. 야, 미국 오늘 한번 더 가겠다 이거죠. 완전 다 뛰어넘었어요 지금. 그죠? 팔지 마세요. 가지고 있는 거 들고 갑니다. 홀딩입니다. 홀딩. 아침에 쫄았으니까 잽싸게 팔아먹읍시다 했습니까? 아니면 쉽게 던지지 마, 들고 가, 더 사 이랬습니까? 그죠? 분명히 더 사라 그랬습니다. 현대중공업 돈 있는 사람들 조금 더 사세요. 5분의 1 사라 그랬습니다. 5분의 1 더 사세요. 와, 다 GS 리테일 이거 조금 거시기 하네요. 그죠? 왔다 갔다 좀 하네. 그죠? 왔다 갔다 하냐? 5분의 더 사주세요. 5분의 1 더. 포트폴리오 확충입니다. 해외 시장 분석한 겁니다. 미국이 더 뜨겠답니다 오늘. 그죠? 우리가 뭐 그냥 밑으로 팍 까져야 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왜 빠졌는데요? 우리나라 때문에 빠졌습니까? No. 미국, 중국 저기 싸우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같이 덤탱이 맞았어요. 미국, 중국은 이제 좀 쉬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호전될 가능성 더 높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 확충하십시오. 적당히 돈 남겨두지 말고 100% 다 사주세요. 적당히 다 나눠서. 이거 좀 복합적인 거지. 쉽게 말해서 컨트롤 한다는 거지. 콜옵션 자꾸 사고 있잖아. 그리고 미리 사놨던 그 콜옵션 청산도 하고 있고, 흔들기 추가로 상승 못하게 좀 흔들어 놓고, 못 쫓아오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까지 빼버리면 오늘 미국 올라간다 싶어서 단기 상방으로 산 콜옵션 그 다음에 선물 매수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까 봤죠? 30% 빠지는 거. 고점에 샀다면, 여기 샀으면 30% 빠졌어요. 콜옵션 1000만 샀으면 300만 토해냈다고요. 토해낸 게 아니라 300만 까졌어. 벌써 아침에 단타 매매 하거든. 아침에 상방인가? 이 꼭대기에서 쫓아가는 바보 같은 사람들 많이 있다고요. 그죠? 죽어 하면서 밑으로 내리 꽂는 거죠. 그리고 다시 원위치 가도 콜옵션은 30% 까진 거에서 만에 15%도 제대로 못 해냅니다. 왜? 프리미엄 푹 까졌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봤지 않습니까? 콜옵션 신나게 이틀 동안 사놨더라 아닙니까? 그거 사서 넘겨주면서 이득 챙기고, 그죠? 일단 그게 완벽하게 다 맞다는 아닌데, 그렇게 선물 옵션 포지션 자신에게 유리하게 우위에 점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사실은 완벽하게 매치되는 건 아니지. 좀 헷갈려. 그러니까 선물을 매도로 확 때리면서 지수를 빼버렸으면 또 모른데, 물론 그거하고도 비슷하죠. 3000개 가까이 샀다가 확 샀다가 밑으로 확 밀어버리니까 그거나 그거나 비슷한데, 일단 대략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누가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거는 그냥 그렇게 유추하고, 아 초반에 그런 포지션 싸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죠? 그렇게 유추해내고, 그러한 유추했던 결과들이 비교적 확률 높게 많이 맞으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퍼시픽도 관심 있다 그랬어요. 일단은 쫓아나가지 마세요. 조금 눌려주면 사 들어가세요. 야 LG왕 나른다. 야 관심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어? 스튜디오 드래곤이 조금 눌리려고 폼 잡네. 그래도 눌려도 한참 많이 눌려야 돼. 추가 상승할 수도 있는데 일단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집중하랍니다. 세율 부산산업 어떻게 했어? 아침에 저게 던졌어 안 던졌어? 분명히 이야기했다. 답해봐. 안 던졌을 것 같은데. 아무 답도 없는 거 보니까 3분의 1 정도 던지면서 여기 와서 적당히 다시 사놓고 위에서 또 던지고 그렇게 하는 거 잘하는 거다. 신라젠 갖고 있다 그랬지. 신라젠 8만까지 잘 가는지 봐야 돼요. 돌파해야 됩니다. 먼저 바이오주 강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야 2차전지 배터리 쪽에 강세 있습니다. SDI도 올라가고 있고, 야 SDI도 관심 있다 했어요. 분명히 LG화학은 더 관심 있는데, 와 그죠? 올라갑니다. 자 잠깐 보고 계십시오. 적당히 사들어가라 했습니다. 적당히 사들어가십시오. 현대중공업, GS리테일, 세트는 좀 더 처지면 하랍니다. 사실 뭐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고점에서 안 따라갈랍니다. 요거 반등 넣어줘. 현대건설 더 간다. 아이 양양아 던지지 마라 그랬다 분명히. 돈 있는 분들 현대중공업 더 사세요. 현대중공업 한 20% 물량 20% 실어주세요. 현대중공업 올라갑니다. 지수 올라갑니다. 한번 흔들었어 크게. 20% 실어주세요. 현대중공업. GS리테일 15%까지 실어주고 좀 더 돌파한다 싶으면 더 추가.
현대건설 갑니다. 간다. 아 이거 이상한 애가 하는 거야. 따라 안 해. 안 합니다. 양양아 현대건설 간다. 예야. 이게 내 스타일이지. 고려아이언도 가네. 양양아 간다. 현대건설 오래간만에 그럼 새말 한번 운동 그거 한번 틀어야지. 새날을 만들기 위한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삽질할 때 힘 좀 내자 라는 의미로 새마을 운동 로고송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작권 신나게 방송했는데 까지면 안 돼요. 새 나라 만듭시다. 가자 간다. 자 고려아이언도 가고 양양아 가잖아. 왜 그래 빨리 던졌니? 물론 던져도 되긴 되는데 나의 말을 조금만 더 믿어주지. 응? 양양아 됐어. 그래도 우리 잽싸게 잘 따라갔다. 됐어. 그럼 됐지. 손절하고 또 따라가냐? 따라가니까 먹지. 시그널 넣으면 기계처럼 손절 시그널 넣으면 손절하고 매수 시그널 넣으면 매수하면 되는 거야. 야, 현대건설 더 간다. 가자. 쨍하고 뜰라 좀 보고 계세요. 잠깐 보고 있으려 했습니다. 생각대로님 반갑습니다. 생각대로님 현대중공업 조금 질러 버려 그냥. 우선 10%,
10% 사고 적당히 봐서 10% 이상 더. 지수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콜옵션 여기서 여기까지 30% 까졌어요. 좀 올라가도 까지게 만든 건 성공. GS 리테일도 적당히 사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600억 그죠? 들어오고 있어. 그죠? 외국인이 현물 쫙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입니까? 기관 외국인이 같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이 숟가락 꼽아. 같이 꼽습니다. 숟가락 꼽아. 숟가락 기법입니다. 숟가락이라니까 여러분들 좀 재밌으라고 하는데 기억에 확 남아라고 그러는 건데 기관 외국인 들어올 때 같이 사야 돼요. 자, 전부 다 상방향 배팅입니다. 기관 외국인 개인은 다 던지고 있네. 왜? 그동안 물려있던 거 이제 조금 오른다고 아니면 찌끄먹고 그냥 던지는데 우리는 안 던져. 더 홀딩 더 가져가. 여기 상단에 있는 거 적당하게 다 실어도 상관없어요. 치우는 여기 샀겠네. 109,000원에서 뭐 안 봐도 비디오지. 스튜디오 드래곤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셀트리온도 뭐 나쁘진 않은데 좀 패스할랍니다. 딴 거에서 더 많이 먹을랍니다. 주식이 셀트리온밖에 없답니까? 아무래 퍼스픽도 관심있게 보자 그랬습니다. 눌려주면 들어가도 돼요. LG화학 와 좋다 그랬는데 날라가요. 야 통신주는 여기 눌려주면 들어갑니다. 274,000원. 야 LG유 플러스 더 간다 이거. 그죠? 대세 맞다 그랬어요. 제가 통신주. 야 이거 참 사람 더 뚫겠는데요. 단타 완전 자신 있는 사람만 해보시던가. 근데 좀 그래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야기 안 하랍니다.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괜히 잘못하면 물려요. 탑이 아까 있는 것 같더만 선수권만 이거 돌파 예상하고 전고점 돌파형으로 못 쫓아오게 다른 사람도 못 쫓아올 거니까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선수권만 아세요. 야 이거 지금 코스닥 바이오주 지금 날라갑니다. 그러나 아직 좀 멀었어요. 돌려내려면 아직 멀었잖아. 우상향 행계 거의 없어. 지금 이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부담돼요. 그래서 제약주는 야 이거 한미약품도 위로 뚫을 것 같아요. 유한양 여기 지지권이고 자 셀트리온 좀 부담스러워요. 올라갈 수는 있어 보입니다. 좀 처지면 몰라도 지금 안 들어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 잘 뛰어넘어야 돼요.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 틀어막혀 있습니다. 신라젠이 여기를 뚫을 것 같네요. 뚫으면 위에 8만원권까지 오늘 당장은 아니라도 여기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노려볼 수 있는 모양이 이제 되는 겁니다. 셀트리온은 밑으로 좀 처지면 생각해 볼 겁니다. 놓치지 않는다잖아. 참 아이고 참 놓치겠냐 그래. 어? 눈에 다 보이는데 지우야. 그지? 눈에 다 보이잖아. 여기 지지권인 게 눈에 다 보이는데 뭐하러 놓치겠냐. 대본 사자마자 올라가네. 아이. 셀트리온 삼성전기 다 좀 기다리십시오. 삼성전기도 뭐 그죠? 아직까지 여기 저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틀어막혀 있습니다. 아직 대기 셀트리온은 좀 늘려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쁘진 않는데 현재 그죠? 밑으로 처질 수도 있거든요. 24만원 정도부터 24만원에서
23만 사이 여기서 슬슬 분할 매수 들어가겠다 생각하면 모르겠으나 지금은 좀 처지기를 좀 기다려볼랍니다. 우리는 많이 먹었어요. 8% 먹었기 때문에 급할 것도 없습니다. 올라가도 내 거 아니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 저항권입니다. 여기 저항권입니다. 저항권. 그리고 주식이 셀트리온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다. 삼성 SDI 관심 있다 했는데 이거 강해요. 그죠? 삼성 전기는 여기 없잖아. 그죠? SDI 넣어놨습니다. 모양이 이게 훨씬 좋아요. 올라가면 쫓아가도 되고 약간 눌릴 수는 있는데 일단 좀 잘 지켜봐야 돼요. 눌려주면 접근 가능합니다. 이거 사실은 여기 21만 천원에 살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건데 이게 업종 내 순환매. 쉽게 말하면 LG전자에서 여기 샀거든요. 그죠? 방송 들어가 보십시오. 여기 사서 여기 고점대에서 팔아먹었어. 그 다음 타자는 SDI로 전기전자 들어간다고 아침에 들어갔었어도 크게 무리는 없었어. 워낙 뭐 딴 거 많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긴 안 했습니다만 올라가잖아 일단. 그죠? 나쁘다 그랬습니까? 괜찮아 보인다고 딱 넣어놨어. 그죠? 그런 식으로 업종 내 순환매 형식으로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면 된다. 삼성 SDI도 일단 위에는 올려놓습니다. 순번은 좀 밑으로 쳐질 겁니다. 이렇게 순번은 좀 밑으로 쳐줍니다. 밑으로 내립니다. LG화학도 올라가. 그죠? 괜찮다 그랬어 아침에. 현대건설 날라간다 야. 양양아 보고 있냐? 4.5%다 야. 추가 수익. 야. 질렀잖아 여기다가. 얼마 질렀냐? 1300 질렀냐? 포트폴리오 60% 이상 질렀다. 잉? 성공이다 성공. 던지지 마라 그랬다. 그것뿐이냐. 고려아연도 곧 본전 나오겠네. 올라간다 던지지 마. 올라간다. 46만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 한번 살짝 흔들어줬어 고점 부위에서. No problem. 홀딩.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 현대건설 외국계 그냥 들어오네. 홀딩. 홀딩입니다. 외국계 현대건설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고려아연 외국계가 9일 동안 샀어. 어제 오늘 좀 그렇습니다만. 자, 9일 동안 사면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단가 얼마 되겠냐고. 40만원하고 44만원의 평균 단가 그냥 계산 다 간단하게 해가지고 42만원 아닙니까? 여기서 딱 수도박 올라갑니다. 평균 단가 계산 대략적인. 그죠? 그렇게 보인 게 또 뭐였다? 삼성화재. 삼성화재 어디 갔냐? 별로 안 좋다 이거 뺏는 것 같네. 그지? 굴이니까. 삼성화재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해 보시라고. 여기서 여기까지. 왜? 그죠? 여기 왜 기간이 쭉 사기 시작한 게 여기 시점입니다. 25만원에서 29만원 아닙니까? 4만원 갭이죠. 평균 내면 27만원. 여기 가니까 27만원 딱딱딱 지키잖아. 근데 이게 쳐져요. 이제 안 해. 관심 없어. 빼. 우상향 돌아가는 게 훨씬 많아. 우상향 쪽으로 접근합니다. 여기 돌파하면 위로 열려요. 아... 구독자 2000분 되면 서울 찾아가겠다 했는데 서울 강연회 하면 한번 와보겠다. 닥터K 가지고 있는 13년 동안의 노하우 다른 강연회하고 비교하지 말아주십시오. 다른 강연회 회원 모집하려는 장사하는 강연회 아닙니다. 모든 노하우 다 담겨있는 소규모 책자랑 좀 그렇고요. 강의안 그리고 여러분들께 핵심 노하우만 퍼드릴 생각인데 한번 와보겠다. 지금 한번 보자. 77분인데 한 30분 넘어가면 와보겠다. 30분 넘어가면 진행해보고 아니면 때려치울랍니다. 7번 눌러. 예이야. 한번 가보겠다. 참가비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드리고 검증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신뢰를 가지려면 가지시라. 현대중공업 사라하고 난 다음에 갑니다. 또 사라하고 난 다음에 간다고. 미리 사는 사람도 있죠. 좀 더 싫어. 30%까지 맞추세요. 돈 있는 사람들은 가요. 현대중공업 갑니다. 현대건설 날라 나른다. 양양아 던지지 마. 들고 가. 둘 다 들고 가. 시장 들어올리잖아. 그죠? 여기서 딱 사라 그랬어. 여기 딱 들어올리는 거 보고 시장 판단이 우선이다. 기관 외국인 수급이 우선이다. 기관 외국인 선물 현물 다 사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사 그랬잖아. 올라가잖아 바로.
김 여사님은 서울에서 하는데도 오실라고 대구에서 한번 셀리 볼게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일곱 명밖에 안 되네요. 날짜하고 이런 거 말씀 안 드렸으니까 그죠? 생각 중입니다. 확정되면 공지할 텐데요. 저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고 옆에서 태클 건 애들도 있고 그죠? 참 찌질한 새끼 진짜. 아이고. 우리 채팅방에 무료인데 있는 사람들 빼가 뭐 한답니까? 그죠? 전화 좀 해달란단다 지우야. 아이고. 강연회입니다. 참가비 내고 오시면 돼요. 제가 공지할 겁니다. 공지할 거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여타 강연회하고 비교를 말아주십시오. 강연회 와서 어떻게 합니까? 종목 한두 개 이야기해드리고 자 VIP 회원 모집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 특별히 좀 할인해드릴 테니까 가입하십시오. 이게 전부 아닙니까? 거의 수도 없이 다녀봤습니다. 수도 없이. 틀렸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하죠. GS 리테일 더 사도 됩니다. 이제 상승 초입이에요. 모양 다 만들어놨으니까 더 사도 됩니다. 돈 남기지 마세요. 시장 올라갑니다. 야! 양양아 현대건설 5% 간다 야 5% 5.5 이야 미치겠네. 여기 있는 거 중에 5.4 거의 없어. 하나 딱 있네. 현대제철 가장 센 거 중에 하나다. 5.8 안 뒤져. 이게 더 많이 갈 거다. 현대제철보다 분명히 현대건설 더 많이 갈 거야. 여기 중에 시총 상위 업종 대표주 중에 해필 뽑은 게 최고 많이 가. 여기 상단에 있는 거 치고 다 잘 가. 그죠? 여기 밑에는 관심권이라 했지. 사람 말 한 번도 안 하죠. 그죠? 관심권. 여기 상단이 4, 4 여기도 했습니다. 그죠? 야, 미쳤어. 현대건설. 날라간다, 야. 아. 저 흥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현대중공업 134,000원 서자마자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사라 그랬잖아. 그죠? 가요. 이게 가게 돼 있다니까. 모양이 갈 모양이라니까요. 여차하면 여기 14만 한 번 두 번 세 번 터치했죠. 여기 뚫는다니까요. 여차하면 주도주라니까요. 전 세계 LNG 선박의 수주의 절반 이상 수주했다잖아. 이런 게 가 지금 어떤 게 가겠습니까? 그죠? 헬지유 플러스 이게 뚫을 것 같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따라가지 마세요. 이거 잘못 따라 물려요. 근데 갈 것 같아. 선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위에 집중하면 돼요. GS 리테일 이거 띄우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4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2천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5% 아닙니까? 5% 먹을 수 있어요. 닥터K는 한번 들어가면 한 8%짜리가 기본입니다. 먹으면 무조건 먹는다는 게 아니라 뭐해 3-4일 끌고 가는 스윙 트레이딩 많이 한다고. 여기서 한 4-5일 올랐잖아요. 4-5일 쉬었죠. 이거 날짜 동기간 법칙 되는 겁니다. 여기 정도 하면 6일 올랐죠. 대략 여기 지금 3일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도 쳐도 돼요. 올라가도 될 만한 조정 어느 정도 시간 조정 받았다고요. 그러면 한 3일 더 올라갈 수 있다고요.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3일을 끌고 간다고요. 그럼 4만원대 가서 적당히 밀리는 거 보면 끊고 나온다고요.
그러면 보통 한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든 간다? 예를 들어서 LG전자에서 적당히 챙겨먹고 나온 거 삼성 SDI로 교체 매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LG전자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죠? 이것도 관심 있어요. 분명히. 정고점 인근이라서 그냥 끊고 나왔습니다. 밑으로 쳐지는 거 지금 안 받고. 그죠? 그럼 사실은 이거를 사는 게 더 뭐 나쁘지도 않았긴 않았는데 일단 정고점 인근이니까 딴 거 더 좋은 거 보여서 딴 거 들어갑니다. 시간 넘었네. 가야 되겠습니다. 자, 콜옵션 아까보다 지금 반등해도 수익 안 난다 그랬어요. 한번 볼래요? 아직 근처 못 왔습니다. 그죠? 비교적 만회는 많이 했어도 마이너스. 아직까지 마이너스잖아. 근처 다 와도. 이렇게 프리미엄 한번 반대로 가면 까진다고요. 어떻게? 거의 근처 왔는데 까지했잖아. 그죠? 지수 이 돌파의 가능성 있어요? 근처에 왔는데 어떻게 돼 있다? 여기 위에서 까져가 있잖아. 탑건이야. 그리고 지우야, 양양아,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라고. 그죠? 그런 거 다 메커니즘 그런 거하고 연결돼 있다고요. 선물 옵션 다 연결돼 있습니다. 부산산업 나르네. 나른다는 건 좀 그렇고. 신우 현대중공업 30%. 야. 야야 세율 부산 한꺼번에 던지지마. 이거 판단 잘해야지. 적당히 봐. 적당히. 일단 왜 이거 현대건설하고 날라가잖아. 그러면 이런걸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볼줄 알아야 된다고. 적당히 처진다 싶으면 많이 던지지마. 적당히 적당히 5분의 1 4분의 1 이제 말이 달라지지. 시황이 달라지면 이렇게 말이 달라진다고. 전략이 달라진다고. 아까 아침에 말했듯이 했으면 얼마 좋았어. 예를 들면 여기서 적당히 끊어서 여기서 다시 사놓을 수 있댔잖아. 그러면 또 플러스야. 또 플러스. 적당히 너무 심하게 던지지 마. 반 던졌다. 반 남겼으면 들고 있어 일단. 왜? 현대건설이 가고 남북경협이 갈 폼을 잡고 있어. 그러면 들고 가 일단은. 절반 던졌으면 됐어. 시간 자꾸 늦어진다. 자 여러분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고 있습니다. 시장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하겠다 이야기 말씀드렸고 미국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선물로 지금 플러스 1.68 플러스 1.83 다우존스 나스닥 오르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아마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별 문제 없습니다. 자 미국이 오르는데 이제 우리나라 억누르고 있던 미중 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피해 3개월 동안은 유예 받았으니까 연말까지는 한번 랠리도 좀 기대해보자. 미국도 모양 다 만들어놨다. 중국만 나중에 급등해서 막 2% 3% 날아가면 베리굿이다. 우리는 포트폴리오 100% 채워간다. 현금 안 들고 간다 말씀드리겠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비중 더 확대돼서 현물 선물 지금 다 플러스 들어오고 있는데 확대되면 외국인 2천억 기관 2천억 3천억 사들어오면 던지지 마시라 더 들고 간다 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양호고 신규 매수 시그널 드린 것도 양호. 닥터K 무료 방송인데 여러분들께 자신감 있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최강이라는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검증해 보십시오. 말로만 하는지 아니면 시그널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뷰라든지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든 방송들 실시간 방송들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녹화 다 떠지가 있습니다. 실시간은 여러분들이 다 쳐다보고 계시고요. 방송 안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세율 슈퍼챗 땡큐. 자 무료 최강 방송 닥터K 자부심 가지고 있으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좋다면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요. 무료 방송인데 좋아요 정도 눌러주셔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슈퍼챗 닥터K에게 공식 후원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들어가시면 후원 가능합니다. 방송
나오는 나중에 녹방 보실 때 광고 나올 때 스킵 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열중 쉬어다고 좀 봐주시고요.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